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재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 범위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네, 여야가 조금 전 인터넷은행 특례법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금융 핵심 법안인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특례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소위는 지난 24일 특례법 세부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는데요. 여론을 의식한 듯 소위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안 심사 전 배석한 보좌관들을 내보낸 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핵심 쟁점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 기준입니다. ICT 주력 기업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느냐, 아니면 삼성이나 SK 등 대기업 집단에게도 문을 열어주느냐가 관건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카카오나 네이버 등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시기여선 안 된다며 모든 기업에게 규제 완화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여야는 논란 끝에 ICT 기업 예외 조항은 다루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인데요. 다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실론을 내세워 대기업 집단 배제를 명문화해야 하고 인터넷은행 운영으로 시너지를 낼 곳은 ICT 기업일 수밖에 없다며 원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주문한 인터넷은행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오는 30일 본회의 전까지는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여야는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결국 대기업 진입은 차단하되 핵심 ICT 기업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위는 지난 6월 기한이 만료된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을 5년 한시로 재도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